자, 오늘은 아이피타임 A7NS라고 하는 유무선 공유기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2016년 7월달에 나온 제품인데요. 신상이죠, 신상. 예. 이 제품을 한번 우리가 개봉을 해 볼게요. 좀 박스가 좀 매우 커요. 크고 뭐딱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멀리 갔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도 들어있고요. 안테나가 6개가 나와있네요. 안테나 6개인데, 얘들은 3개는 5기가헤르츠 안테나고요. 그 다음에 3개는 2.4기가헤르츠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이제 박스 던져놓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설명서고요. 이거 이 부분은 설명서라고 보시면 좀뭐 각종 뭐 구성품들에 대한 거나 각종 뭐 인터넷 연결에 대한 이야기들, 가까이 가까워 볼까요? 이렇게 인터넷 연결에 대한 이야기들, 무선 랜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일단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오 본체는 매우 크죠? 잠깐 이거 빼놓을게요. 빼놓고 본체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체를 보시면. 이제 본체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안테나 꼽는데 존재하고 LED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USB가 두개 있네요. 이거 하나는 3.0이고 하나는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쓸때 용도가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트워크 서버 구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 색깔을 보시면 파란색이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무선 충전, 우리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쪽 쓰시는 것 같고, WMA 단자, 그리고 5개, 4개는 이제 우리 링 케이블 연결한 단자가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원 연결, 어댑터 전원 연결하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 보시면 검은 게 있죠. 검은 게좀 볼까요? 가까이 가볼까요? 이 부분이 파워예요. 파워. 이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파워가 이쪽 부분에 있고, LED 옆에 있죠. 그 다음에 이 외곽 이쪽 부분 잠깐 봐볼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WPS 단자 있고요. 리셋 단자 있고요. 이쪽에 보면 LED 온오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온오프가 있습니다. LED 온오프는 이 LED를 뭐 오프를 하게 되면 이제 안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 와이파이 온오프는 와이파이 기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막 막고, 필요에 따라는 오픈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방열판들이 실제로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방열판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방열판이 여기에 뭐 위에 있어가지고 발열을 좀 많이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열을 빨리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형은 요 정도로 생겼네요. 요 정도 생겼고, 그 다음에 부속품들이 또뭐 있냐면, 하나씩 내려볼까요? 요거는 안테나가 지금 현재 6개가 있죠. 총 6개. 여기 총 6개인데, 제가 잡기가 힘들, 잘못 잡았나? 이렇게 볼까요? 이게 이거는 5기가헤르츠짜리고, 이건 2.4기가헤르츠짜리의 안테나고요. 예, 크레들이 하나 있고요. 케이블, 랜 케이블 또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댑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댑터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어댑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네트워크 서버를 구성하거나 할 때, 또 이제 장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돼야지, 우리가 또, 뭐라 그러죠? 네트워크 서버를 구성할 때뭐 외장하드 많이 쓰는데 망가지는 경우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설치라기보다는 이제 빼가지고 볼게요. 이게 2.4기가 헤르츠짜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쪽 보시면 이제 여기에 2.4기가 헤르츠하고 5기가 헤르츠의 표시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끼우시면 되겠죠. 자, 한번 끼워 볼까요? 이건 2.4였죠. 2.4니까 놓고 돌려서 이렇게 2.4하고 5기가헤르츠하고 둘이 좀 색깔 구분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가끔 드네요. 이런 거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아, 모양이 엄청 크네요. 다른 것보다. 다른 일반 공유기들보다 좀 모양적 모양이 매우 크고요. 이제 형태를 보시면 좀 앞으로 당길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모양 만들기도 그러네요. 이렇게 안테나가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6개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설치할 때 설치하는 장면도 같이 한번 연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이비타임 A7NS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뭐 턴은 다 되어 있어요. 이 선 같은 경우는 이제 PC로 연결된 선이고요. 이 선은 WMA라죠. 이 모뎀인데 보이실까요? 이렇게 모뎀 있죠? 이 모뎀하고 연결된 선입니다. 지금 이쪽에 저희는 이쁘게 놓고요. 이제 이쪽 단자에다 넣겠죠? 모뎀하고 연결된 선은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PC로 연결해서는 아무데나 꽂아주시면 됩니다. 전원부가 여기 있죠? 예, 전원부, IP타임의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 자, 어떠세요? 연결하고, 보시면 이쪽에 LED 등 들어오기 시작했죠? 파워 등 들어왔고요. CPU 등 들어왔고요. 이제 안테나에 2.4 이제 선 들어왔고요. 이제 첫 번째 꽂았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 LED가 점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설치가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만질 건 없고, 이후에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나머지 조정을 하시면 이제 안테나, 그러니까 2.4Hz짜리, 그 다음에 5기가짜리 이 와이파이 잡아주시고 기본적인 설정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안 했네요. 저희 이제 외장하드입니다. 시계특급 외장하드인데, 외장하드를 어디다 꼽냐면, 현재 이 색깔 보이시죠? 색깔이 어떤 색이세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3.0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쪽에 아이비타임에 있는 부분에 그 부분에 보시면 USB 단자를 보시면 하얀색 단자가 있고 파란색 단자가 있어요. 그 파란색 단자에다가 이렇게 뽑아주시면 이제 구동되는 거, 색깔 들어왔으니까 구동되겠죠? 이렇게 구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거를 네트워크 서버, FTP 서버 이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외장 설치를 했고요. 나중에 설정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